말씀을 우리 김하영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스톱! 자,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는 것은 뭐냐면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종말의 타임, 엔드 타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스톱! 종말의 다음 절에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다. 나의 모략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계속해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수도. 것이라. 여기서 동쪽이라는 것과 먼 나라라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멀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먼 나라에 태어나셨을까? 이스라엘 가면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24년 전에 이스라엘을 갈 때는 동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분명히 동쪽에서 큰 새가 날아올 거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갈 때 이쪽 길이 없었습니다. 동쪽에 날아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태평양으로 해서 쭉 돌아가지고 어떻게 유럽까지 갔어요. 네덜란드나 또 뭐 암스테르담 아니면 또 스페인이나 뭐 이런 미국이나 이렇게 가가지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날아와야 됐어요. 그런 비행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갈 때 놀라운 것은 너무나 놀랍게 동쪽에서 직선으로 바로 이스라엘까지 꽂혀버리는 겁니다. 이런 비행 항로가 생겼다는 것에 내가 너무 놀랐어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동쪽에서 서쪽으로 꽂히는 이스라엘까지 꽂히는 항로가 없었다니까요. 가면서 내가 놀란 거예요. 예. 그 과거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선교사님들이 자 유럽까지 날아가가지고 또 거기서 다시 또 이스라엘 다시 와야 되고 이게 보통 힘든 행로가 와야 되는데 바로 이 항로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사야가 본 환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동쪽에 서쪽 큰 새 그러면 큰 새가 뭘까요? 그건 독수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가 맨날 동쪽에서 날아온다는 것이죠. 예, 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결단이 확실하게 부여된 이렇게 이것은 나의 기뻐하는 뜻인데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심이 얼마나 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면 계속해 읽어주세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마음이 안악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평화의 왕 예수가 왔는데도 그분을 이 덮개가 씌워져서 벗겨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왕 대신 그분이 왔지만 내 백성이 나를 영접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 나를 주실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 내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마태복음의 23장, 24장, 25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엔드타임, 이때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셨는데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연하졌다는 건 뭐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완악해졌던, 그 딱딱하던 그 나무가 이제는 부드러워져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수덥 나의 의는 뭡니까?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여기서 나의 의는 복음을 가스페를 말하는 겁니다. 예? 저들이 복음을 가깝게 받아들이더라 그 말이죠. 계속해서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시초부터 종말의 때를 이른다고 그랬죠. 종말의 때 시온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말을 이사야가 하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겠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그 서승우 장로님이 저번에 우리 교회 행사 때 영어로 요한복음 다 애워보는 거 봤죠. 예. 영어 성경을. 이분이 감옥에 계셨습니다. 예, 이분이 예, 좀 그 코스닥 상장된 좀 큰 회사의 대표이사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북한의 석탄을 수입하는 브라질의 석탄을 수입하는 이런 회사였는데 그래서 북한을 한 달에 두 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막 이게 전국이 꼬이고 이래가지고 안 됐어요.
그래 망해버려가지고 인건비도 못 주고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해져가지고 한 2년인가 있다 나왔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외우는 거야. 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구약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가 너덜대래. 제 성경이 지금 너덜너덜하죠. 거기에 최고 너덜너덜한 게 이사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하고 구약 성경에는. 그 다음에 뭐 마태복음, 사복음서 막 떨어져 나가는 것. 솔직히 말하면 오늘 아침에 성경 본문 이렇게 이사야 38장 읽으려고 봤더니 떨어져 나가서 없어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미지 아나운서 독창으로 읽겠습니다. 이런 거야. 성경이 없어. 너무 많이 읽었던 성경은 없어져버린 거야. 성경 하나 누가 하나 좀 큰 거 좀 갖다 주면 좋겠다. 사주면 감사하게. 아무튼 예, 이렇게 동쪽에서 새가 날아와서 먼 나라, 예? 먼 나라, 아, 날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지체치 않을 것이다. 때가 되면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것은 사실은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몸도 안 좋고 지금도 별 몸이 좋지는 않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예. 그 주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음성은 아닌데 음성이야. 예? 예.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예. 음성은 없는데 똑똑히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거든. 너는 가야 된다. 그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 예. 근데 이제 김종철 감독을 붙여줘가지고 아 이분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야. 그 SBS 잘 나가는 곧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4주 연속 강의를 할 겁니다. 예, 주일 밤에 제가 감독님한테 부탁을 드려놨어요. 강의가 너무 재밌어. 새벽 6시, 5시에 무조건 깨워. 그렇게 힘들게 저기 하는데 깨워도 하나도 안 피곤해. 이분 강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6시면 호텔 그 강의 룸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어. 얼마나 진지하고 정말 재밌게 이스라엘을 강의하는지 그 강의가 너무 좋은 거야. 여행보다 더 좋은 거야. 예. 그래서 아 이분을 참 만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구나.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그냥 삼겹살 하나 먹고 싶은데 내가 물어봤지. 한식집 없습니까? 돼지고기 좀 먹고 싶은데. 이스라엘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있는데 정한 음식도 때가 있어요. 아침에 우유를 먹으면 저녁에는 고기를 먹어요. 우유와 고기는 섞어서 먹지 말래. 설거지도 같이 안 해. 그 설거지통이 두 개 있어야 돼. 고기를 먹은 설거지통과 우유를 먹은 설거지통이 따로 있어야 돼. 유 제품이 들어간 것은 치즈라도 따로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은 구분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좀 복잡해.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흑사병으로 유럽 전체가 3분의 1, 절반 이상이 다 죽었어요. 한 번 흑사병이 지나가면 그 마을 전체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태인들은 안 걸리는 거예요, 흑사병이. 왜 안 걸리는가? 그때 당시에 중세 사람 무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에? 아프다고 막 시신을 막 들고 막 가가지고 막 기도해주라고 목사님한테 가니까 목사님이 걸려 죽고 막 이런 뭔가 그 위생관념이 별로 없었대 그때 당시에. 근데 유태인들은 성경 되는 대로 정결 의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부정한 걸 만지지 마라, 똥을 쌌으면 흙으로 메워라, 완전히 그대로만 사니까 흑사병이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 생각할 때 어? 저놈들 뭐야? 왜 우리는 다 죽는데 저놈들은 안 죽어? 저놈들이 흑사병을 퍼뜨리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런 바이러스를 우물에 던져서 퍼뜨린다. 이래가지고 그 반유대주의를 일으켜서 막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반유대주의 중에 하나죠. 예. 근데 반유대주의를 영어로 안티세메티즘이라고 합니다. 세메티즘. 그러면 세메티즘 뭐냐? 아, 안티주의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반유대주의. 근데 세메티즘은 세메 족속을 말합니다. 안티세메티즘. 예, 반유대주의를. 그러니까 샘족은 우리들도 포함해서 샘족이잖아요. 예, 여러분 창세기 10장에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된 거 아시죠? 어? 제가 아침에도 언급했던 세상이 그때 나눠졌다. 왜 그렇게 말할까? 그래서 이 땅에는 두 가지 선민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된 민족이
예, 하나는 벨렛계 선민이 있고 하나는 욕단계 선민이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반복 학습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누구인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창세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자, 수도. 자,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벨은 말입니다.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아르바삭의 손자가 에벨이에요. 그러면 증손자잖아요. 그런데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이라고 왜 말할까? 에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어? 셈족 가운데 에벨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예, 그 에벨에서 나올 자손들이 중요하다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계속해서.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스톱! 자, 여기서 벨렉과 욕단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풀어지지 않으면 왜 목사님이 저렇게 이 민족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마지막 주자. 복음의 마지막 주자. 동방의 독수리. 동방의 대한민국. 동방.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의 마지막 주자. 복음을 가지고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복음이 서쪽으로 돌았죠. 예. 터키를 통해서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예? 빌립보로 해서 쭉 들어가 마게도냐 쭉 들어가서 유럽 전체를 이탈리아 이쪽 전부 다 로마 예? 전부 다 돌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 이게 아프리카를 전역을 다 썰어버리고, 예? 그리고 남아메리카 쏠고 미국에서 이 북아메리카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쪽으로 와버렸지 않습니까? 복음이. 복음은 서진하고 있죠. 서쪽으로 계속 돌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 열방의 복음이 다 선포되고 있는데 지금 모든 민족 가운데 성경이 다 번역되고 2020년이면 온 족속들 가운데 복음이 다 지금 이제 미전도 동독이 없다라고 선교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정도면 이제는 모든 족속의 복음이 증거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이 땅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너무나 신기하게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21절에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럼 에벨은 중요한 인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에벨의 두 아들 낳았는데 이때 세상이 나눠졌다. 수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왜 이때 세상이 나눠졌다고 말하는가?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인데 그럼 벨렉은 누구의 조상인가?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거죠. 벨렉계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 쭉 보면 나와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욕단,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욕단입니다. 자, 욕단은 알보닷과 읽어주세요. 26절.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요. 자, 수도. 자, 이 욕단이라는 이분이 다른 사람보다 계보가 이름이 많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으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요. 자식들이 많은 그 가정은요. 굉장히 힘이 셌습니다. 뭔 일이 있으면 아들들이 아버지 뭔 일입니까? 에? 뭔 일이 이렇게 아버리면 아니라니까 가보시오 이래 아들들이 덩치 큰 아들들이 와가지고 뭔 일 있어요? 어떤 놈들이 뭐 아버지 뭐 그, 이래버리면 막 그게 아들 뭐 괜찮네 가자 그럼 무슨 완전히 뭐 조폭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건들지를 못해 아들들이 많은 곳은. 그러니까 자식들은 화살촉처럼 말이죠. 그때 당시에 자식이 특별히 남자들이 많은 이 부모님들은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니므롯이 이제 정권을 잡고 바벨탑을 세우고 이제 경배를 받고자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DNA가 그때부터 들어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가 해신이 되고 그 다음에 세미라무스가 달신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담무스가 별신이 돼서 예? 적그리스도의 삼위일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삼위일체를. 그게 바로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의 태양신 예? 그런 신들 그 다음에 여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예?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슬람을 섬기는 나라는 전부 다 초승달이 그려져 있죠.
조성다. 이게 달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별 그려 있잖아요. 이게 별신. 그게 전부 다 그 님무롯의 DNA가 거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 이슬람은 예, 마지막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니파와 그 강한 족속의 수아파인가요? 수니파하고 또 무슨 파라고 했다 그랬지? 시아파. 예, 시아파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전부 다 수니파 착한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강성인지 모르죠. 그게 이제 그 IS라는 단체를 이란이 지원을 하고, 예,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었는데 오늘의 본문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가 이사야가 보여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로마서 11장으로 다시 가죠. 예, 10장으로 갑시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자, 여기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겠는가? 이것은 다른 곳에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열방에 대한 보내심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 고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곧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 이스라엘은 남은 자를 구원할 단 하나의 민족은 동방의 한국인 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감추어두신 선민이라는 거죠. 창세기 10장을 눈을 열고 보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는데, 창세기 10장에서 은밀하게 또 하나의 선민을 감추어두었는데 그때 세상이 나눠졌다는 거죠. 예, 그게 6단계 선민인데 바로 우리나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철화 때 돌단을 쌓는 방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시해 준 걸 봤어요. 그죠? 돌단을 쌓는데 절대로 돌단을 쌓을 때 연장을 대지 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여기저기 있는 고인돌을 족장들의 무덤이라는데 천천만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덤을 만들면 거기에 이름을 새기고 싶어하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고 뭔가 조각을 해서 더 아름답게 신비롭게 만들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단 하나의 연장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민족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고인돌은 광화에 가도 있어요. 저 평양에 저기 어디 우리 어디 가든 이쪽에 고인돌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는데, 예, 마귀는 이걸 알죠. 마귀는 다 몰라도 아무도 몰라. 그러나 마귀는 동방의 한 나라가 날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말씀을 마귀도 읽기 때문에 그 나라가 대한민국인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완전히 작살낼 작정을 하고, 예, 그렇게 예, 시도를 했지만, 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번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드비전이란 그 단체는 대표 그다음에 이사들이 더 한국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올드비전의 도움을 받았던, 올드비전의 단체, 세계적인 단체인데 도움을 받았던 단체예요. 그런데 도움을 받던 단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답니다. 도움을 받는 나라는 5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단 한 나라만 도움을 받던 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제3세계를 돕는 나라로 변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3세계 어려운 나라들이 도움을 받을 때 한국을 참 좋아하는 것은, 이 잘 사는 나라가 도울 때 그 받는 자세가 좀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받아본 적이 있으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받을 때 미안한 마음 알잖아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받아본 나라니까 그 미안한 마음을 알고 그 주면서도 쑥스러운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13절로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13절로 14절 읽어주세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저를 보시죠. 이제 저를 보시는 거 봤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에 대해서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을 통해서 완악하게 되고 의에서 멀리 떠난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동쪽 끝에서 한 나라가 날아와서 그 나라를, 우리 온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내 골육 친척이 택함받은,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시기 나게 할 것이다. 에? 당신들이 뭔데 우리한테 이 복음을, 우리가 복음의 원조인데 의리스값으로 이렇게 말할 만큼 시기하게 해서 자기의 권력 친척을 얼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신비라는 거야. 이게 신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의 사동 직분을 가진 게 감사히 여기는 것은 이사야서를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물론 예, 도마는 인도를 통해서 우리 이 땅까지 왔었다. 그때 당시에 가야 시대에 이 경상도 쪽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하옥이라는 그 인도의 공주와 김수로 왕을 연결시킨 것도 도마고, 그런데 그 김수로 왕의 그 의자가 오병이어, 떡 다섯 개 호리병이 들어있고 거기에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 그런 그 상징을 한 의자가 지금도 남아있고, 그리고 그 저기입니까, 그 김수로 왕이 살던 그 옛날 고궁터에 물고기 두 마리가 다 가지가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마가 초대교회,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가 상징이 아니었어요. 물고기 두 마리가 상징이었거든요. 오병이어하고. 예, 이거는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그때 당시에는 글을 모르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복음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결정적으로, 예, 아예 그냥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부르노라 이렇게 말씀했거든. 예,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여기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권력 친척이 구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내 권력 친척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예,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이사야 말한 대로 시온이 구원을 받을 마지막에 주님의 그 기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정으로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행적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가깝게 할 것인즉. 그 전에는 복음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날아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어요. 부엘세바, 아니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우물 팔던 곳 아십니까? 거기에 유대인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인데 잠시만 들려달라고 연락이 계속 오니까 김종철 감독이 그럽시다 하고 갔어요. 거기가 길갈이, 길갈 수치가 굴러갔도다 했던 그 길갈인데 그 길갈에 기도의 집을, 예? 기도의 집, 24시간 기도의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스라엘 향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길갈에서 여자 선교사님이 거기에 남자 청년들 한 두 명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청년들은 누군가 그랬더니 태권도 선교사래. 그래서 내가 아, 응답받았구나. 이 태권도 선교사, 예? 내가 이 우리 손동호 형제를 태권도 선교사로 이사를 보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도장을 알아보고 그 알아보려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거 필요 없어. 태권도 선교사는 웰컴이야. 그래가지고 학교에 직통으로 보내버린 거야. 학교에, 이스라엘 모든 학교에 태권도 선교사는 웰컴, 수업 시간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별로 안 놀라는 거 봐. 근데 내가 그분이 그 청년들을 초청해가지고 학교로 집어넣는 그 153 노브라는 선교단체에 그런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내가 눈이 번뜩 들지. 예. 근데 그렇게 한국 선교사님 그 아무도 없어. 거기에, 예, 그 들판에 집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지나가는 길손들, 나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쌍화탕 거기서 얻어먹었네. 아, 쌍화탕 먹고 나니까 몸이 그것도 그래 좋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연인의 사랑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형제의 사랑이라는 거야. 신앙이 그때 나눴잖아요. 욕단과 벨렉은 형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형님 국가예요. 나라가 작아도 형님입니다. 왜 큰집 작은 집 가면 큰집
작은아버지가 더 잘 살아. 근데 큰 집은 조그마한 집에 있어. 그래도 우리는 조그마한 집 안 불러. 큰 집이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예? 큰 집 간다고. 큰아버지가 사는 집이 큰 집이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벨렉이 형이었고 욕단이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형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형제의 나라인데 기분이 나빠? 우리가 형님 몇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와는 반대로 된 거예요. 예? 형님이 속을 썩여. 그리고 아버지 집을 나가버렸어. 근데 아버지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기다리고 계셔. 그죠? 예? 그리고 내가 반드시 내 아들을 구원해 낼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제가 그 형을 아버지 품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안 기뻐하겠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네. 저게 너무 맞을까? 그러니까 동생이 아버지한테 아버님,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는 큰아들, 그 아들 형님 내가 모시고 올게요.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고맙겠냐고. 그래, 네가 그 형이 멀리 살지 비행기가 필요해? 내가 줄게. 여비가 필요해? 호텔도 자야 될 거 아니야. 천막 칠 수는 없잖아. 호텔비 줄게. 그러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그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지하실 개척해놓고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유대인 목사님 한 분이 한국에 왔다고 해서 초청을 해서 그분 설교를 할 때 그 교회, 온 그 교회가 그냥 그 지하실에서 이스라엘을 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 25년 전부터 하영조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회복된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막 중보기도 팀을 일으키고 코리아 이스라엘 바이블 인스튜트 KIB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교회인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이스라엘 위해 중보하는 중보기도가 오늘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있는데 누구에 이끌려갔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6주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꼭 해보시고 제가 예, 그래 나 한번 해볼게. 그런데 해본다고 해놓고 시간을 내서 못한 거예요. 제가 예, 꼭 하고 싶더라고. 예, 우리 교회인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이 그 저기 저 피아노 치는 새벽 예배 반주했던 이혜림, 그 이혜림 자매가 간사였죠. 우리 교회 청년 간사인데 그 간사가 나한테 목사님 저 이스라엘 중보하고 있어요. 예, 목사님도 이거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예, 그렇게 한 분 한 분 여기도 아마 그런 권유를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킵이에요. 이스라엘 왜 축복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책으로 나와 있는데 여섯 번째 주제로 6주간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우리 교회에 예, 이제 특별 강사를 초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예부 강사들이 제가 이제 밑 바탕을 이렇게 쫙 깔고 나면 이제 예부 강사들이 컨펌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전한 게 맞습니다. 예, 컨펌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더 세밀하게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로마서의 내 권력을 내 권력이란 말은 유태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데 지금은 유태인으로 딱 정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유태인이라고 불러요. 여러 지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이시예요. 주이시 그렇게 부릅니다. 그냥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고난하게 한다.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온 이스라엘을 고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친 14만 4천과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예. 네. 14만 4천과 두 증인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게 돼. 여기서 말하는 그 먼 나라에서 부른 그 한 민족이 와서 권력을 시기하게 해서 얼마를 고난한다는 것이 우리까지의 사명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려면 아직도 남았죠.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를 고난하겠다고 하면 주의 재림은 가까워진 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식은 참으로 좋은 소식이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소식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사야서 52장 7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로 10절.
이사야 52장 7절로 10절. 자, 읽어주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네,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이 황폐한 예루살렘에 황폐해버렸죠. 네, 황폐해져버린 예루살렘을 향하여 산을 넘고 달려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극동, 예, 대한민국, 예, 선택한 또 하나의 욕단의 후손, 선민들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이것은 이스라엘 향해서 시온을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복음의 주자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에 해 돋는 곳에서 오리라 그랬어요. 해 돋는 곳. 동쪽이죠. 자, 41장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민족이 있다는 거죠. A nation. 한 민족. 예. 근데 거기 어디냐? 해 돋는 곳이래. 동쪽 해 돋는 곳. 내가 북방에서 여기 북방은 이 북방은 뭐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이 북방은 하나님의 초소입니다. 하나님의 초소는 북방으로 나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 시편 48편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여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큰 북방에 있는 시온성, 하나님의 초소를 말해요. 이사야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네, 북극 지폐 그 산은 하나님의 초소를 말하는 겁니다. 쥐가 거기 앉겠다 그 얘기죠. 시편 75편 6절로 7절.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그렇죠.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말미암지 않는다. 얘기는 북쪽에서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북방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북방에서 일으킨다 말은 북방에서 한 나라를 일으킨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지시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41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41장 1절 읽어주세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스톱. 여기서 섬들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41장에 북방에 해 돋는 곳에 한 나라를 일으켰는데 섬들아 잠잠하라는 뭐냐면 일본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보면 헷갈리죠. 인도,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중국은 동쪽이지만 먼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프가니스탄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국경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니죠. 그러면 일본이란 말인가? 섬들아 잠잠하라는 말로 결론을 딱 내려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방의 한 나라가 이스라엘 고난 예언을 계속 하면서 먼저 일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선교사님도 많이 오셨고 일본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더라고. 근데 일본 사람들도 이스라엘 고난에 관심이 참 많대요. 관심이 참 많은 것과 진짜로 쓰임 받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부르신 거예요. 물론 우리 민족을 연합해서 일본이 우리를 도와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기 이 은혜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육을 이미도 받았고 중복도 사역도 했었고, 근데 일본을 품고 이제 저를 늘 데리고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 분인데 나한테 이렇게 설득을 해요. 목사님, 일본은 돈이 많잖아요. 목사님이 가서 일본 사업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돕게 하면 안 될까요? 그 말이 맞다, 나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을 가기로 했어요. 예, 올 봄에도 예, 많은 분들 모시고 일본을 갈 예정입니다. 예, 일본도 해야 돼요. 그러나 예, 한민족, a nation입니다. a nation, 다 같이 a nation. 예, 여러 민족이 아니에요. 예? 동방에서 더 이스트 동쪽에서 보내실 백성은 예? 이사야 46장 10절 13절, 41장 25절 27절, 52장 7절에 여러 민족이 아니라 그냥 다 그 세 구절에 다 어 네이션으로 말하고 있고, 이거 사실이라는 것을 이사야 55장 1절로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로 9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스톱.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사야는 모르죠. 동쪽 끝에 어떤 나라라는데. 계속해서.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스톱.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고. 예? 어떻게 이방 족속인 예?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지옥의 불쇠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외식했잖아요. 예? 이방인으로 밥 먹다가 예? 바나바도 거기 끼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니까 슬 나가버린 거야. 안 먹는 척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한참 후배입니다. 베드로는 사도 중에 대표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짜여 외식합니까? 이렇게 막 예? 이방이라고 밥 먹는 게 뭐가 부끄럽냐 이거야. 왜 외식하냐고 그 대선배를 뭐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렇게 더러운 예, 이방인은 더러운 족속이다. 예. 예, 지옥의 불쇠식으로 하나님이 불쇠식으로 만들었다. 지옥에 땔감이 있어야 되니까 뭐 타야 될 거 아니야. 그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옥의 땔감 같은 사람 밥 먹어? 그러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오니까 슬슬 나가버린 거예요. 그거를 외식하는 걸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가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갖고 우리가 구원받아?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과 내 생각은 다르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절 2절에 listen to me, 잘 들어라 이 말이죠. 나 청종하라 그 말이에요. 잘 들어. 예? 이거를 계속 listen to me 얘기합니다.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 알지 못하던이란 말이 사실 번역이 맞습니다. 알지 못하는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그 한 나라 어네이션이 달려와서 그렇게 올 텐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여사가 한국과 여러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18페이지에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에 19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참신한 인상을 주었다.
그들은 중국인, 일본인과 닮지 않는 반면에 그 두 민족보다 훨씬 잘생겼다. 기분이 상 좋더라고 나는. 예? 예, 예. 이게요 우리 민족이 잘생겼습니다. 너무 자세히 보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싹 보면 훨씬 중국이나 일본. 일본 사람들은 인종 계란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너무 작고 그러니까 서구 유럽 사람도 결혼을 많이 시켰습니다. 일부러 막 잠을 자게 하고 해서 너무 작고 그러니까 예, 못생기고 자꾸 막 그래서. 그래서 이빨이 다 이렇게 쪽니. 우리 집사람이 쪽니 났었거든. 근데 그걸 이빨을 빼가지고 교정을 좀 했더니 진짜 이쁘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일본을 갔더니 자기하고 닮은 이빨이 전부 다래. 일본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이 쪽니가 난 거야. 이렇게 이빨 사이에 이렇게 하나 들어가죠. 비밀을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리스 김. 예. 근데 그리스 김이 그래. 여보 여보 저 내 이빨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큰 간판에 연예인이 살짝 웃고 있어. 이쁘긴 이쁜데 쪼니가 나 있어. 예,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게 다르지 않아. 키도 작고 그게 달라. 우리나라하고 진화 사람들, 그러니까 차이나라고 그러죠. 진나라, 진화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게 그 가구에 누가 봐도 다른 거예요. 그 왜 다른가 봤더니 우리는 6단계, 거기는 남반계. 그러니까 전혀 일본이나 이건 다른 족속이다. 하나님이 고의 숨겨놓은. 그래서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 민족을 거의 그냥 보존해 오셨어요. 지금은 다민족이 됐지만 지금은 많이 이제 다민족 이렇게 시집도 오고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숨겨놨다가 놀랍게 쓰시는데 갑자기 이름도 없는 나라가 갑자기 10대 경제 대국이 돼가지고 뭐 올림픽 치르고 월드컵 기분 좋아서 4강까지 가버렸잖아요 우리가. 예, 네, 4강 될 때 내가 유럽에 갔는데요 맞아 죽을 뻔했어요. 나 한국 태극기 가리고 다녔다. 왜냐면 자기 나라를 이겨버렸잖아. 축구에 자존심 가지고 다는다는데 아니 그 인도하는 분이 그러더라고. 태극기 가리시라고. 우리 한국 사람이면 맞아 죽을 수 있다고. 유럽 사람들은 성질나면 자기 나라를 이겨버렸잖아. 다 스페인 이겼지. 포르투갈 이겼지. 그 다음에 또 어디 이겼지? 이태리. 나 이태리 가다 저 맞아 죽을 뻔했어요. 막 이렇게 예? 잘생긴 것도 나 코가 크잖아. 근데 우리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의 숨겨놓은 민족이라는 거를 이제 오래전부터 아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으로 아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보면 알아요. 왜 이유가 없잖아요. 왜 이런 나라가 더군다나 그렇게 가난하고 잿더미 속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내는 나라고 선교사들이 체류할 때 어려움은 안 있어요. 미국 선교사는 비자가 안 나오는데 미국 선교사는 절대로 안 가요.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그러니까 가이드한 선교사님 다 선교사님들인데 가이드하신 분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기 홀로코스트 영화를 보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세상에 저렇게 핍박을 받는 민족이 있었구나. 그냥 영화 보다가 펑펑 울다가 예 여러 영화들을 또 찾아봤대. 그 하나님이 그리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막 주시니까 그냥 사업 다 정리하고 그리 가가지고 고생 세또 있는 돈 다 날리고 예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박사과정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비자를 위해서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생 비자밖에 없으니까 예 박사과정은 10년 안에 박사를 따야 돼. 저는 15년까지 줬어. 15년까지 아직 졸업 못했습니다. 해놓고 이제 예 한 학기만 수업 몇 과목만 받아. 돈은 1,500만 원이나 내놓고 예, 그러니까 뭐예요? 비자를 위해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아. 이놈이 선교로 왔구나. 예, 그러면 이제 한참 선교로 언어도 익숙해지고 한참 선교를 하려면 쫓아내버린 거야. 10년 정도 되면 전에는 15년간 있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10년 이상 있는 분들은 아슬아슬한 거야 이제. 비자 낼 때 뉘젝 하면 이제 끝이에요. 돌아가야 돼. 근데 도장이 딱 찍혀서 하면 너 막 따라갈 듯 기쁘다는 거야. 이제 1년 연장받았구나. 1년 동안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준 대로 사역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 물가도 비싸잖아요. 월세도 막 150만 원, 200만 원씩 하는데 또 그분들이 비결이 있더라고. 방 5개짜리 얻어. 예. 그래갖고 공부하러 온 이스라엘 학생들한테 50만 원, 40만 원 주고 방을 또 하나같이 줘. 그럼 자기 방이 나. 자기 방이 나오고 그럼 돈 하나도 안 들고 그걸 놓고 근데 학생들도 이사를 가가지고 3-40만 원이면 자기가 거기서 공부할 수 있으니 좋잖아요. 또 대선배가 또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이사를 안내도 해주니까 그런 집에서 또 살게 되고 예 네. 그래서 얼마씩 돈 냈고
합숙을 하는 거예요. 방 한 칸씩 차지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기숙하면서 또 선교하고 이렇게 한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몰라요. 예, 네,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테러가 터키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죽었죠.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도적을 통해 죽었는지 아니면 그분이 선교사니까 그 표적으로 대를 했는지 그걸 아직 조사 중입니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테러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선교사를 위한 표적 테러가 하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입니다. 위험한 국가는 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선교사님은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마지막 때 그 선교의 열정, 선교라고 하면 목숨도 걸려고 하는 그 열정을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이 나라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민족을 쓰시려고 준비한 민족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나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위급할 때 그 유대인들이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그 이승만의 부인 프란체스코, 그 다음에 기출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최초의 사복음서를 번역해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성경 전해주고, 그리고 맥아더가 유대인인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인천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 다 꺼져가던 이민족을 다시 살려주고, 그 다음에 달러를 벌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파독을 했죠. 독일로 파독을 한, 독일에서 간호사를 보내달라고 해서 병원에서 근무할 줄 알고 경력사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무슨 영화실로 데려가더니 다 시체 닦는지 말하는 거야. 시체만 닦는 거야. 예, 그래도 내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가난한 내 나라 살리겠다고 달러를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다 보내는 거야.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니까 눈물 받은 거야. 친정아버지 만난 것 같지.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한 걸 알잖아요. 무슨 간호사가 시체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렵게 번 돈을 전부 다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나라를. 그 달러가 나라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펑펑 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독 대통령이 이제 승용차로 이제 대통령 궁으로 박정희 대통령 같이 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울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많이 울고 계십니까? 했더니 내 나라 저 그 이쁜 아가씨들이 이 나라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한 나라지만 내가 반드시 내가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 닦으면서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주세요. 예? 나라한테 차관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마음은 당신 우는 거 보고 또 당신 나라에서 와서 고생하는 사람들 보니까 빌려주고 싶다. 그런데 내가 그런 보증이 없이 빌려줘서 내가 탄핵방이면 어떡하냐. 사실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쉽지가 않다. 그랬더니 거기에 유대인 거상 아이젠버그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이유가 없어요. 왜 그가 우리를 도왔는지. 예, 근데 그가 이제 프란체스카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과 지인인 거죠. 그래서 이미 계속 한국에 대한 안부가 있었고,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에게 내가 보증을 쓰겠소.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차관이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 나무 한 그루 없이 황폐한 사막에, 이번에 그 유대 광야 예수님이 시험 제가 거기서 찍었죠. 멋있죠. 내가 지난주에 영상 편지 보냈잖아요. 거기 뒤에 쫙 펼 유대 광야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멋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사람을 살렸어요? 에? 거기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 받은 곳이거든요. 예. 근데 참 경상남북도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마한 나라가 천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10분만 몰고 다니면, 차를 몰고 가면 또 다른 얼굴을 내보여줘요. 근데 그 유대 광야를 야자나무 있잖아요. 쫙 이렇게 막 뻗어있는 나무. 그 나무로 아주 동산을 만들어 놨어요. 예.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나라를 동산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테라비브는 동성애, 테라비브에 사는 유대인, 테라비브에 사는 유대인들의 25%가 동성애자. 별로 안 놀래네. 네 명 중에 한 명이 동성애자야. 유대인들이. 테라비브는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샌프란시스코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의 라온가, 그 다음에 테라비브, 이 세 개가 3대 동성애 축제거든요. 그런데 가장 크게 열리는 곳이 테라비브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런데 테라비브까지는 좋아. 그런데 작년에 예루살렘에도 동성애 축제가 파고들어갔습니다. 한번 파고들면 두 번째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한 한 나라를 부르기도 하지만 그 나라를 완전히 타락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 아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유대인 목사님이 한국에 온누리교회 강사로 왔다가 그 온누리교회는 교회 안에 숙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방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무구라고 해서 조그마한 방에 이제 불고 이제 침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누워 자는데 갑자기 뭐 발자국 소리가 팍 일어나길래 깼대요. 그래가지고 커튼 열고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교회가 다 보이잖아요. 마당이 다 보이고. 세상에 무슨 새벽 4시인데 사람들이 막 구름떼처럼 몰려들더라는 거야. 그게 뭔 일이야 이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 본다고 막 들어가더래. 그래서 자기가 놀라가지고 옷 입고 내려가봤대. 뭔 일이 있는가 싶어서.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못 알아듣는 이제 한국말로 팍 뜨겁게 찬양을 하더니 주여 삼창을 하더니 그냥 무슨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거라고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오자마자 하나님 내가 왜 저걸 보여주셨습니까? 너는 한국에 저렇게 기도하는 걸 봤지? 네가 이스라엘에 이런 기도 초소를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24시간 기도하는 그 테라비브의 가장 높은 타워에 18층인가를 임대를 했더라고. 네, 임대료가 한 달에 260만 원, 갈리비까지 한 300만 원 나가는 것 같아. 예, 네, 근데 거기에 사무실 만들고 그래서 24시간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테라비브가 쫙 전면이 다 보여. 예, 네, 거기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그리고 유대인들도 빈입 빈 부익부가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요. 왜냐하면 알리아를 했잖아요. 핍박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알리아를 했잖아요. 알리아가 뭐예요? 고토로 돌아온다는 거죠. 예? 고토로 돌아온 알리아. 그러니까 부자가 아주 부자들은 오지도 않아요. 저 미국에 다 뉴욕에 있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스라엘에 와서 재산계나 늘린 사람들이 많이 살죠.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가난합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작전 아시죠? 예? 솔로몬 작전 비행기 좌석을 다 뜯어내버렸어. 그리고 거기에 300명씩 싣고 나가. 170명만 실으면 비행기 떨어집니다. 그래? 그러면 좌석 다 뜯어내. 그래가지고 막 닭장처럼 막 밀고, 예, 그리고 300명을 싣고 비행기 수백 대가 쫙 날라오고. 그 아디스 아바바에서, 예? 에티오피아, 우리 에티오피아 갔다 왔잖아요. 요셉 사님, 그죠? 거기 아디스 아바바 그 공항에 유대인들을 대기시켜놓고 솔로몬 작전을 했어요. 그래서 쫙 날아가서 예, 그걸 돌려보지 않아준다고 한 명당 얼마를 내기로 하고 예? 한 명당 얼마를 내라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밀고당기게 하다가 쇼부를 보고 그 사람들 하룻밤 사이에 다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자석 다 뜯어내고 막 필요 없는 거 다 화장실 다 뜯어내버리고 그리고 이빠이 실어가지고 이빠이 일본 말인가? 미안한 충만하게 실어서 데리고. 그리고 내려왔더니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유대인들이 다 시커먼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지. 그리고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또 충격을 받는 거야. 뭐 시커먼 사람이 유대인이 있다냐? 이렇게 또 서로 놀라는 거죠. 비행기에서 막 내리는데 시커먼 사람이 막 하얀 이빨 내리고 막 오니까 막 이스라엘이 놀래버린 거예요. 예.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데는 가자지고 아주 어려운 곳이에요. 집도 막 그리고 맨날 미사일 날라오는데 살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 이 사람들 히브리 말도 못해. 영어도 못해. 150만 명.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에.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한쪽에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한쪽에 옷까지 뭐 가방, 신발 막 이런 걸 짜놨더라고. 이게 뭐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필요 없는 것을 나눠 갖는다고 가져와. 아나바나를 거기서 하더라고. 근데 진짜로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죠. 은행 계좌가 다치죠. 그게 신용을 잃어버리니까 궁핍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 예배 처소를 만들어 주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예수님께로 막 지금 막 잎사귀가 연하해져 가지고 막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냥
이제는 뻑뻑이 차가서 예배 더 이상 예배할 공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 지도자가 새벽 예배 때 만난 지도자가 통역을 하는데 영어를 히브리어로 통역을 하더라고.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 300명을 모았대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고 큰 교회가 된 거야. 근데 이분이 우리 한국 선교사를 만나서 난 더 이상 내 교회를 큰 교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인들을 다 뿔뿔이 나눈 겁니다. 그래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지금 그분이 30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8명씩 보냈는데 다 100명이 넘어버렸어 다. 그래가지고 예배 초소가 없다 이거야. 집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50명, 70명, 80명이 예배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형제 나라니까 우리에게 예배 초소를 얻을 수 없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에 50만 원. 큰 공동체는 100만 원 정도. 그 우리 교회가 만 원씩만 헌금을 해도 몇 교회를 할 수 있겠더라고. 그죠? 근데 우리 교회가 안 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들어서 한 네이션을 한 나라를 불러 그 사람들을 산을 넘게 해서 이스라엘 몇몇을 구원하는 일을 할 텐데 우리는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러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 생각하는 거죠. 동생이 형을 구원하는 거니까 아버지 앞에 데리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이스라엘 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헌금을 여러분들이 만 원도 좋고 3만 원도 좋고 5만 원도 10만 원도 좋고 해주시면 제가 그 돈을 그대로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모이는 초소에 교회를 세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우리가 세운 교회, 우리가 얻어준 교회 가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오는 옷도 좀 나눠주고 그죠? 예, 며칠 우리 장로님이 참 훌륭한 게 신발도 나눠주고 다 안경도 벗어주고 다 하더라고. 안경은 안 벗어졌지? 예, 안경은 도수가 안 맞으니까. 하여튼 가면 뭘 맨발을 벗고 와. 왜 벗고 옵니까? 신발 나눠주고 왔어요. 예. 참 우리 교인들은 착해요. 착해요. 빤스도 나눠주려고 하니까. 빤스는 벗지 마라. 내가 막 그랬죠. 예. 하여튼 모자도 막 우리 한여형 막 모자를 막 주고 막. 그랬더니 한여형이 모자 주니까 또 나한테 따라다니면 나한테 내 모자를 달래. 나는 모자가 있어야 스타일이 나오는데 나는 또 스타일이 나와 있잖아. 또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안 줬더니 아우 진짜. 아무튼 예,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제 꼭 내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이제 태권도 선교사도 보내서 거기서 이제 학교마다 진출해서 이제 그냥 막문화되고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 누가 믿을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은 더더군다나. 왜냐면 히틀러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네. 가서 히틀러가 기독교인이었어요. 마틴 루터 이름으로 예? 세상에 600만 명을 죽였다니까. 그러니 기독교 기자만 들어도 이 사람들은 그냥 속에서 불이 나오는데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나 그리스도인인데 당신 예수 믿어 이래버리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친해지고 친절하게 상을 베풀어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공연팀들 어디서 공연하면 좋겠구나. 테라비브 거기는 동성애도 하는 광장이니까 뭐 전도를 해도 아무나 터치를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여기서 하면 되겠구나 다 찍어놓고 왔어. 김석 알아서 해. 다 모아가지고 모아서 데리고 와서 공연한 것까지는 김석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나는 장소만 가르쳐 줄 테니까. 알았지?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 공연한 것을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섬기고 가깝게 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모략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시범적인 교회의 샘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선교단체들이 했거든. 교회들이 한 교회가 몇 명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전문가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찾아보고 만나보고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잖아요. 선교단체 몇 많이 있어요. 선교단체는 많은데 우리 교회처럼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됩시다라고 해서 하는 교회가 몇몇 교회밖에 없어요. 예? 대한민국에 6만 교회가 있는데 열 손가락 안에 든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뻐해 주셨다 이거죠. 근데 언젠가는 덮개가 다 벗겨서 많은 나를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선두주자로 세워줬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아파도 순종하기를 잘했다. 예, 내가 왜 아팠냐면 사해바다에 갔는데 나는 이제 몸이 좀 별로기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예? 그 진흙 바르고 들어가 막 뜨잖아요. 막 수영 못해도 뜨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나는 수영도 할 줄 알고 그 뜨는 건 당연하지. 소금이 많으니까. 근데 유혹이 생기는 거야.
내가 사진 한번 찍어야지. 그래도 사회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 한번 찍고 찬물로 샤워를 해버리면 몸이 으시듯이 그래서 아파버릴 거야. 그 얘기를 내가 못했어. 찬물 사고 해가지고 아팠다는 얘기를. 쪽팔리잖아. 남자가 샤워 한번 했다고 찬물 사고 했다고 아팠다는 게 조금 쪽팔리더라고. 그 나는 또 정직한 목사니까 또 이시 찍고를 하지.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의실의실 준 거야. 그래서 아이고 안 들어갈 거 개인 들어갔구나. 그만 안 들어갔으면 오늘 목소리 컨디션 좋아하실 텐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괜히 예, 죄송한 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복음의 주자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전에도 얘기했던 것들이 반복되기도 하고 새로운 얘기도 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목사님 어려워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계속 들어보면 너무나 놀라운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 평화를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 그리고 얼마간의 헌금을 해서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또 할 수 있으면 날아가서 그 땅에서 기도해주고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사랑 이렇게 축복해주고 나누고 이렇게만 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다. 그게 동생이 형을 데려오기 위해서 가겠다고 맘만 먹어도 하나님은 비행값 주실 거다. 왜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목사님 나 비행값 없어 못 가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신다니까. 나는 56개월 할부로 갔다 왔어요. 그리고 결국 갚게 되더라고. 그때 당시에 개척교 교인 10명밖에 없을 때 이스라엘 갈 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아, 가지 말까? 근데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보고 설교한다는 게 좀 마음 그래. 그래서 에이씨 하고 그냥 갔어. A, B 해야 되는데 A, C 하고 가버렸어. 그날로 갔다 와가지고 열심히 갚았지. 결국 갚게 됐어. 내 마음은 그랬어. 주님 재림하시면 안 갚고 올라가면 되지. 그랬더니 다 갚으라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지비들은 안 갚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갔다 왔는데 빚내서 갔다 왔는데 주님이 곧 오셔버렸어. 그럼 올라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예,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시니까. 난 언제 온다는 얘기를 안 해. 언제 온지는 몰라. 그러나 가까웠다. 예. 가까웠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가까운 이때에 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